서울의 중계동에서 출발한다. 좁은 골목길 사이로 불암산이 보인다. 포장산길이지만 올라서는 느낌이 아늑하다. 대로변에서 걸어 약 15분 만에 학도암에 도착했다. 학도암은 불암산 암봉 아래 아늑하게 안겨있다. 경내에 거대 바위가 몇 개 보인다. 그 중에서 오른쪽 거대 바위에 말보살상이 있다. 바로 옆 왼쪽에는 바위를 파서 만든 석굴 법당도 있다. 법당 뒤 계단길을 올라서면 말보살상이 있다. 거대 바위의 높이 약 13m로 새겨졌지만 조각선은 날아갈 듯 가볍고 부드럽다. 그림을 보는 듯하다. 머리에는 화불이 있는 보관을 쓰고 있다. 관은 보살상이다. 머리와 보관의 다양하고 세련된 장식과 손목의 팔찌 등에서는 멋있는 패션 양식을 엿볼 수 있다. 자세히 보면 연꽃대좌는 출렁이는 물결 위에 둥둥 떠 있다. 서울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부림에 틀림없다. 바위 정면에서 보면 왼쪽 측면에 명문이 있다. 다음 참고자료에서 명문 내용을 알 수 있다. 명문에는 말보살상 조성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스님들의 명단이 있다. 불화를 그린 내역을 기록한 화기를 닮았다. 특히 말보살상의 밑그림은 장엽이라는 금어가 그렸다. 금어는 불화를 그리는 스님을 뜻한다. 화사라고도 한다. 밑그림을 따라 다섯 명의 석수가 바위를 섬세하게 쪼았을 것이다. 그리고 마애불 조성에 증명, 송주, 지전, 도감 등의 역할을 한 스님도 있다. 명성황후가 학도암 마애보살상을 만든 목적은? 마애보살상 앞에 서면 서울 시내가 훤히 보인다. 남산타워도 보인다. 마애보살상의 시선을 따라가면 저 멀리 경복궁에 닿는다. 경복궁을 바라보는 거대 바위에 세련되게 조성된 마애보살상은 왕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시 남양주 봉선사의 말사였던 학도암에 관한 기록이 봉선본말사지에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마애보살상은 조선 고종 9년 1872년에 명성황후 시주로 조성되었다. 마애보살상은 명성황후가 왕비가 된 지 6년 후에 조성되었다.
이 6년간의 일들이 말보살상의 조성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간단하게 명성황후와 관련된 당시 사건들을 살펴보자. 1866년 명성황후가 고종의 비로 간택되어 입궁했다. 이때 고종은 명성황후보다 한 살 어린 15세였다. 고종은 나이가 어려서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궁한 지 2년 후에는 고종이 좋아하던 궁녀가 완화군을 낳았다. 흥선대원군이 이 손자를 좋아하고 왕세자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명성황후가 반대하면서 시아버지와의 사이는 더 멀어졌다. 한번 유산 후 기다리던 처다들을 낳았으나 5일 만에 항문이 막혀 죽고 말았다. 처다들이 죽은 지 1년 후 죽은 아이의 명복을 빌기 위해 이곳에 마을부를 조성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염원하면서 또 시아버지와의 권력 다툼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빌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명성황후 바람이 이루어진 걸까? 마을부 조성 1년 후 대원군이 10년간 해오던 섭정에서 물러났다. 대원군이 벌인 경복궁 중건 사업의 실정과 22세가 된 고종이 직접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상소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마을부 조성 2년 후에는 기다리던 아들도 태어났다. 이 아들이 순종이다. 순종은 이듬해 2월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외세의 힘을 빌려 권력 다툼을 벌이던 명성황후는 일본인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불암산 정상 넘어 불암사에는 명성황후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귀비 엄씨 가시주한 불화가 있다. 학도암에서 불암산 정상 넘어 반대편 중턱에 불암사가 있다. 불암사에는 명성황후가 죽은 지 3개월 후에 그녀의 명복을 빌기 위해 만든 불화가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불화는 조선 후기에 유행한 석가불, 약사불, 아미타불의 3세불을 그린 것이다. 고종의 명으로 불화를 만들기 위해 시주한 사람은 상궁 엄씨와 상궁 강씨였다. 특히 상궁 엄씨는 어려서부터 명성황후를 옆에서 모시던 시위 상궁이었다. 상궁 엄씨는 고종의 총애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명성황후에게 죽을 뻔했다. 고종의 만류로 궁 밖으로 쫓겨나면서 목숨은 건졌다. 상궁 엄씨는 명성황후가 죽은 지 5일 만에 다시 궁에 들어왔다. 일제에 독사를 겁내던 고종이 다시 상궁 엄씨를 불렀기 때문이다. 궁 밖으로 쫓겨난 지 10년 만이었다. 그리고 명성황후가 죽은 지 3개월 후 불암사에서 명성황후의 명복을 비는 불화를 만들었다. 이때 명성황후에 대한 비비 엄씨의 원망은 연민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1896년 2월에는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고종이 비비 엄씨의 가마를 타고 한밤중에 몰래 경복궁에서 러시아 궁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른바 아관파천이다. 아관파천은 귀비 엄씨의 도움으로 성공했다. 1897년에 대한제국이 건국되었다. 그해에 귀비 엄씨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인 영친왕을 낳았다. 엄씨는 후궁이었지만 고종 옆에서 죽은 황후의 역할을 대신했다. 그리고 황후는 될 수 없었지만 귀비로서는 최고의 자리인 순원황 귀비의 자리까지 올랐다. 불암산에는 생전에 좋지 못했던 명성황후와 귀비엄씨 두 사람의 인연을 포용으로 안아주는 역사가 있다.